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6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금. 예, 도금이라면 칼과 금을 얘기하죠. 칼과 금을 관련된 낱말 몇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끔 보면 대통령이 새로 진급한 별단 장군들에게 이렇게 삼정금을 준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여섯금에 가끔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옛날부터 있었던 사인금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도와 금, 칼과 관련된 막 글자가 들어간 거몇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도금을 보면 도는 칼이에요. 그렇죠? 칼, 식도 할 때도 예, 합니다. 단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금은 이때 금이란 게 있다. 단금이다. 그렇죠? 뭐 창금이다 할때 금이에요. 그래서 칼과 금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 도금이다. 그러면 칼과 금은 도와 금은 그렇죠? 이 둘을 다 합쳐서 칼이라고 하는데 도와 금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도자를 보면 예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뭐 이걸 이제 칼 모양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만 보면 칼도자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칼이다, 칼도다 그렇죠? 필수는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금이다. 금은 상당히 글자가 복잡한데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첨이다. 우리 가끔 보면 김첨지, 박첨지, 첨지 할때 그런 거 벼슬의 하나이기도 한데 이 글자와 관련된 몇 글자가 중요한 글자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삼합이에요. 삼합집이에요. 여기에 입구자가 두개 있고 그렇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외워놓는 게 좋겠어요. 다첨자에 칼도다. 이것은 모았다는 뜻이에요. 모았다. 왜 그것이 금이 되느냐? 칼을 모았다. 칼이란 것은 날이 하나 있는데 또 칼을 모으면 날이 두개 된다. 그래서 양날의 칼을 금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사전에 보니 도금을 칼이나 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와 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날이 한쪽 뿐인 도, 외날이다. 그것은 도라고 하고, 양날을 지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도금이라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금을 밀수입해서 판매하는 자들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네. 도금, 총포류, 뭐 이런 얘기 가끔 나오죠. 네. 도금. 근데 이것은 이제 한자말이라서, 우리 행정용어 순화를 하시면 좋겠다. 도금은 칼로 적어라. 칼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 우리가 칼이라는 말을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금이라고도 쓴다. 그때 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삼정금. 최근에도 이제 새로 진급한, 장군으로 진급한 이제 어떤 육해공 삼군 장군들에게 대통령이 삼정금을 내렸다. 이렇게 삼정금을 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석삼이죠. 세 개고. 이것은 이제 정하다는 것이에요. 쌀을 이렇게 깨끗이 잘 씻은 것을 정이라고 한다. 정성이라고 할때 이걸 쓴다. 그러한 금이다. 삼정도가 아니고 삼정금이다. 네.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의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하는 금이다. 육해공군 3군이 하나가 되어서 호국, 나라를 지키고 통일을 하고 번영, 이세 가지의 정신을 달성하라는 뜻이다. 세 가지의 정신. 무슨 정신이냐? 호국, 통일, 번영의 정신을 이렇게 달성하라는 의미로 삼정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때 왕이 무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하사한 사인금에서 유래한다. 네, 뒤에서 사인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군들에게 칼을 준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 1983년에 처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986년에는 전장성, 모든 장군들에게 수여를 했고, 이제 1987년부터는 준장 진급자에게만 수여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제 모든 장군들에게 하나씩 줬기 때문에 87년부터는 새로 장군이 되는 사람에게만 줬다. 처음에는 외날의 도였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름이 삼정도였다. 삼정도. 그런데 2007년부터 금 형태인 삼정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사인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사인금인, 네, 요 인자를 씁니다. 네, 범을 뜻하는 인이죠. 네, 간지에 나오는 인인데 사인금이다. 조선 태조 때부터 만들었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만들어 벽사용 도금이다. 벽사, 어떤 사적인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것이 벽사죠.
쉽게 얘기하면 귀신을 쫓는다 하는 것이죠. 벽사형 도금인데 순양의 기운이 순수한 양이다. 이게 인이라는 게 음양으로 보면 양을 뜻한다. 그래서 양이 네개 모였다. 네 개의 양이다. 그러면 순전한 양이다. 순양의 기운이 깃들어 사귀를 뵌다. 사악한 어떤 막 귀신 같은 것을 베고 재앙을 물리친다는 칼이다. 그래서 인년에 인월, 인일, 인시다. 인년은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때도 그 인월 그한 달에 그한달 중에서도 또 인일은 뭐한두번 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시가 이제 보통 막밤 새벽 3시에서 5시쯤 되는데 이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2년 중에서 딱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있는 그 시간에 금을 만들었다. 그럼 그 시간에 어떻게 금을 다 만드느냐? 많은 금을 한 자루도 못 만들겠죠. 그렇지만은 대략 금을 만들어 놓고 가장 중요한 공정을 이 시점에서 막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만든 때도 있었다. 어쨌든 이것이 사인금이다. 사민금도 있다. 예. 인년, 인월, 인일, 인신은 아니다. 시간까지 지키기는 그러니까 인일에 맞는 칼이다. 이 칼의 몸에 북두칠성을 새겼다.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인금의 어떤 전통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정도, 그리고 지금은 삼정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삼정도다. 이것은 이제 칼이 이렇게 조금 휘었어요. 이렇게. 휘어서 날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날이 한쪽에 있는 날이다. 이것이 삼정도다. 삼정금은 이렇게 곧습니다. 곧아서 이렇게 날이 양쪽에 두 군데 있다. 이것이 삼정금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칼도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는 말이 칠지도다. 일곱 개의 가지다. 칠지도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날이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가지가 난 칠지도. 백제의 왕이 외왕지에게 하산 철제의 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고든 칼의 몸 좌우에 나뭇가지 모양의 칼이 각각 세 개씩 달려 있어 모두 일곱 개의 칼날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이제 이 칼날 안에 명문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일 역사에 상당히 말이 많죠. 우리나라는 우리는 백제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백제왕이 일본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천황이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바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칠지도 은월도라는 것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무협제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청룡 은월도다. 청룡 관우가 이렇게 쓴 그런 칼이죠. 옛날 무게 하나로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큰 칼이다. 칼이 이렇게 휘었다. 예. 이 은이라는 것은 쓰러진다는 뜻이고 눕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칼이다. 달, 예. 달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돼 있는 그것이 이제 은월도다. 예. 이렇게 해서 칼날은 끝이 뒤로 젖혀져 있고 칼등은 두 갈래로 되어 아랫갈래 구멍을 내서 여기에 상모를 달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은월도 할 때 청룡 은월도. 명도전이라는 게 이제 도자가 들어간 게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명도라는 돈이다 화폐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연나라와 제나라에서 사용하던 청동 화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칼 모양이다. 그렇죠? 칼 모양으로 이렇게 칼처럼 생겼죠. 여기 안에 글자가 하나 있는데 밝은 명자 비슷하다. 명자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어서 명도전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가 그냥 명도전 외우기는 외웠는데 왜 그러냐라는 것은 한 번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염금이라는 것도 있죠. 화염금, 화염이다. 불꽃이래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한 불꽃으로 된 칼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낙원에서 이렇게 추방이 되고 나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불꽃 같은 금으로 이렇게 지키겠다. 세금정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죠? 금, 새는 씻는다는 것이에요. 세탁한다, 세수한다. 금을 씻는 정자다. 서울 종로 경복궁 뒤에 창림문 밖에 있는 정자다. 그렇죠? 인조 반정 때 이귀 김유 등이 여기에서 광해군을 몰아내기 위해 언언을 하고 칼을 씻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가끔 이렇게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보면 세금정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은 서울에 가더라도 한쪽에 좀 치우쳤기 때문에
잘 보기는 좀 힘듭니다. 막 사진으로는 가끔 볼수 있겠죠. 활인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금이다. 칼이란 또는 금이란 것은 사람을 살상하는 건다. 사람을 살상하는 데 쓰이는 칼도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말, 활인금이다. 앞에서 도와 금을 날이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합쳐서 그냥 칼이라고도 하는데 이 도와 금을 조금 설명해 놓은 책을 한번 제가 발견을 하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813년에 박종경이라는 분이 쓴 융원필비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군사와 관련된 병서라고 할수 있는데 각종 무기 같은 것을 설명해 놓은 책인데 여기에 보면 금이라는 것은 칼집이 있는 칼이다. 날이 하나냐 두 개냐가 아니고 칼집이 있는 칼은 금이라고 하고 칼집이 없는 칼은 도라고 했다. 그 전에 이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차츰차츰 이제 칼집이 있는 칼을 뜻하는 금을 이제 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융원필비를 이렇게 편찬한 간행된 때 1813년도 그때는 이미 금을 일반적으로 도라고 널리 불렀다. 그래서 금과 도를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칼금자가 나왔는데 이 다첨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첨 다시 보면 이렇게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합집이다.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입구가 두 개가 있고 사람인이 있는 것이 다 모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첨이다. 여기에 이제 사람인을 붙이면 금수하다. 사람이 금수하다는 것은 뭘 버리지 않고 다 모아들이는 말이에요. 막 그래서 알뜰하게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칼금이라는 것은 날을 모았다. 한쪽 날이 있는 칼을 모으면 양쪽 날이 된다. 그것이 금이다. 이렇게 되겠죠. 금사할 금은 나무목을 붙인다. 왜 나무목을 붙이냐는 것은 좀 이론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사한다, 나무목. 우리가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하는데 그때 일사자를 씁니다. 근데 뭘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할 때는 조사할 사를 쓴다. 그렇게 되죠. 눈목자를 붙이면 눈꺼풀금이다. 눈꺼풀. 그리고 좌부변 언덕부자를 붙이면 험하다는 험할 험이다. 언덕이 많이 모이면 험한 산이 된다.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말을 모았다. 말을 다 모은 것은 왜냐? 말을 이제 시험해보기 위해서 말을 탄다. 막 그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다. 오늘 도금이란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외날 칼이고 양날의 칼이다. 합쳐서 도금이라고 한다. 지금은 칼로 순화하라. 이렇게 된 것도 있다. 그리고 삼정금의 정은 세 가지의 정신이다. 그렇죠? 호국, 통일, 번영의 정신을 삼군의 장군들이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막 그런 정신을 새긴 것이 삼정금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사인금, 그렇죠? 인년, 인월, 인일, 인시 그때 만든 칼을 얘기하는데 주로 실전에 쓰는 칼이라기보다는 벽사형으로 쓴 어떤 의뢰용의 칼이라 막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양을 뜻한다. 음양의 양을 뜻한다. 네 개의 양이 모였기 때문에 순양이다. 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